안녕하세요, 장돌뱅입니다. 자네, 전혀 아니지 뭐. 한, 지금, 이거 심은 지 지금, 얘가 방송 나간 지 지금, 그래도 한, 설찬이 됐는데. 어쨌든 이랬습니다, 지금. 지금, 한, 이게 지금 한, 좀, 한 15일 정도 된것 같은데, 지금 방송 나간 지가. 아마 그 정도다 생각하시고. 이걸 이제, 저, 댓글에, 이걸 내가 이제, 그 심을 때, 잘라서 먹고 또 키우고, 그걸 또 했더니, 그거 잘라서 어떻게 하냐, 뭐 하냐, 그것도 또 알려드려야 할거 아니야, 이걸. 그러니까 쑥 뽑아서 먹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얘는 밥이, 뿌리가 이렇게, 이 밑까지 다 나와버렸어, 뿌리가. 근데, 야, 그리고, 보세요. 이거 부추 봐, 이거. 부추도 이거 빨리 먹어야 할거 아니야. 요렇게 1차, 1차로 돼갖고, 2차로 그냥 잘라먹고 이렇게 굳게 만드는 거 있잖아. 요거 내가, 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예? 요것도 영상 보내야 하는데, 침체가 한참 바쁠 때 아니여. 마침내, 오늘 또,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야외 갑니다, 야외. 뭐, 그러니까, 요거 잘라서 갖고 가려고. 저, 밭에 있는 거 잘라가도 되는데, 이왕이면요, 이것도 잘라 내가 가지고 가서 맛있는 음식도 해 먹으면서, 어차피 이거 자르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이걸 어떻게 계속 길르냐. 근데 해서 이게 계속 잘라 먹을 순 없잖아, 이거. 이게 뭐, 그러면 파장사 다 망하게.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거 잘라서, 옮겨 심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몇번 잘라먹고, 다시 뿌리로 이용해서, 다시, 이제, 얘를, 이제, 분갈이를 해야지. 화초니까 분갈이도 새로 키워야지. 자, 그거, 이제, 영상 들어갑니다. 자, 이제, 화가, 아, 그래도 이제, 이게 잘 자라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맛있게 요리하는데, 먹여야 할거 아니오. 자, 자르는 건 뭐, 아무나 할수 있잖아요. 자르는 건, 예? 이,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서, 바닥에서, 1cm, 2cm. 예? 1cm, 2cm만 놔두고, 이렇게 하나씩 잘라줄게. 자. 하얀 부분만 없지, 하얀 부분만. 예. 자, 요것도. 이렇게. 먹을 만큼만. 먹을 만큼만. 이렇게. 그리고 요거, 따주고. 어? 이렇게. 우리가 오늘, 지금, 6명, 7명이 오늘, 이제, 가서 음식을 해 먹여야 하니까. 아, 이건. 아, 여기, 오늘은, 여기만. 자, 한 단이면 된다, 한 단. 한 단이, 이거 양이 정도 많은데?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이 정도면. 예? 이 정도면 가서, 하고, 요놈은 이제, 고사에, 잡초가 대단해, 대단해. 여기서도 잡초가 억새풀이 다 나오네. 자, 이거 보세요. 이 잡초도, 야. 내가 지금, 아침에 지금 파반매네, 파반매. 예? 자, 이렇게, 이제. 요거, 이렇게 일단 놓고, 자, 살을 이제 먹게 놔두고, 자. 여러분, 길러야 할거 아니오, 이거. 이거 계속 길러야지. 양분을 줘야지. 예? 요걸, 자. 유기질비료, 여기다 이렇게 부어주면, 이게 좀, 얘가 좀, 얘는 성장이 빠르고, 얘는 영양분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느려. 이 녹아서 는 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까늘게 올라와. 에? 까늘게 올라오면 그 실파요. 누가 실파 먹지? 누가 대파 먹으려고 그래요? 대파는 대파를 먹여야 할거 아니요. 에? 요걸로 방법은 항상 알려주잖아요. 보세요. 이 페트병. 봐보세요. 페트병 이거 2리터짜리. 2리터짜리다가, 파는, 저, 거름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요. 어떤 사람 뭐 싫어하는. 이게 파는 거름 약하게 하면은 왜 질소 비료를 막, 요소를 막 뿌리가니. 배 굵어지려면 양분이 씨안 나는 거요. 예? 그래서 요걸, 봐보세요. 자. 유기질비료. 이거 어디 가나, 이거. 인터넷 치면 2,000원이야, 다 2,000원. 2,000원. 자, 이걸, 여기다가. 하나다가 얘는 파가 하나 갖고 안 돼. 자, 두 개. 얘는 유기질이라 이것도 안 돼. 아, 요 세대빠. 자, 이거 세대빠. 요 병뚜껑
1리터짜리 병뚜껑 이한말 아니 이게 한말 이게 세말세말세 말이었다 보여 이제 뭐한말두말세말 있고 한대두대세대 있는데 알아서 생각하고 이게 대박이요 한 말이야 이 말짜리요 이게 한 대? 근데 세대세대세 대였다고 하더라고 뭐 아래다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요 방법이 있고 흔들어 막 흔들어 이렇게 어떻게 돼요? 금방 녹 이게 막 이게 유기질이요 이게 천연 비료요 유기질 화학비료가 아니라니까 사람이 먹여야 하니까 화학비료 주라는 소리 안 했잖아 내가 여기 아니 화초 같은 건 화학비료 내가 이제 그 알려주자 화학비료 섞고 이거 화초에다 쳐도 되고 똑같아요 응? 이렇게 갖고 이렇게 지금 이게 녹으려면 그래도 이게 지금 봐봐 이 녹으려면 너단이 정도만 한두 시간 더이 시작 딱 나도 뭐 새카매지면 쓸 때만 흔들었어 이렇게 응? 이렇게 화학비료 같으면 금방 녹아버리는데 유기질이라 이렇게 이게 저 퇴비 농축시키고 말린 거라 그래 물이 이게 빨리 불어야 안 불어야 돼 이놈을 그냥 물 요걸로 물 주라는 거 요걸로 그냥 물 주지 말고 이게 물이다 생각하고 여기다 이렇게 주워 응? 여기다 그래도 이거 구하려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냥 저 그냥 그 상토 있잖아요 상토 일반 여기 분갈이 이거 그냥 저 이렇게 내용물 발효 슈퍼 코코피트 이렇게 하고 질소까지 섞인 거 있잖아요 이거 오케이 분갈이 싱싱 요게 응? 요런 요걸 갖다가 흔들먹을 이거 파 이렇게 최대한 손가락 들어간 데까지 파라고 이렇게 네? 손가락을 이렇게 파 이렇게 뚝파 이렇게 이걸 채워 이렇게 파 옆에다가 한주먹 넣고 누르고 자 여기도 이렇게 내가 원래 이 17포를 좀더큰 걸로 했으면 얘가 더 컸어 근데 내가 그때 17포를 저뭐 개똥도 야갈나무 없듯이 이거 저 마트 가서 이거 17포를 하나 좀 얻으려 했더니 이거밖에 없다 이거 뭐 이거 보는 게 10cm, 15cm밖에 안 된대 근데도 이렇게 잘 자라는데 만약에 허게 되면 두 배짜리 있잖아 이거 저 20cm 이상 그러면은 이런 거저 이렇게 흙이 넘치질 않지 예? 이게 항상 20cm 이상을 하라고요 이거 내가 저 이제 영상 연결해 줄 건데 여기 한 주먹 있다 자한 주먹 잘른 데만 잘른 데자 이렇게 이거 없으면 이거 뭐 꽃가게 같은 데 부탁해 봐 이거 뭐 있어 이거 부탁해 봐 이거 유기질 비료 제일 사람들이 제일 싸니까 안 팔라고 그런가 몰라 난 이게 싸고 좋아 여기도 이렇게 손가락에 푹 들어가 그냥 뿌리 건드려도 괜찮아 안 망가지니까 예? 이렇게도 이렇게도 꾹 눌러 예? 이게 없으면 이거 있으면 요걸로 그냥 저요요요 배양토가 요이 배양토는 잘안 말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요 파이프에다 저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얘가 이제 또 얘같이 또쫙 올라와 올라온다고 그러면 한번 두번 잘라먹고 내가 이제 한번 잘랐으니까 또두번 자르면 이제 여기서 이만큼 지르면 한번더 자르고 두 번째 잘라먹고 이제 세번 잘라먹잖아 그러면 얘가 뿌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 뿌리가 너무 크잖아 이게 크면은 괜찮아요 크면은 다섯 번까지 잘라먹을 수 있어 이걸 에? 근데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하냐 얘가 봐봐 이거 나 지금 가까이 얘기해 돼 우리 아들이 외국에서 저 마이크 이게 다른 거나 사줘서 했는데 내가 또 서울 집에다 그걸 놓고 와버렸어 내가 그걸 왜 갖고 다니냐고 가방에다 넣었더니 여기 농장에 와서 마이크를 여기서 찾으니까 집이 여기 있고 양쪽에 있다 보니까 양다리 걸치다 보니까 뭐 필요한 건 이쪽에 있고 이제 나이가 쬐끔 먹었다고 그냥 이제 정신이 왔다갔다요 이해하셔잉 이게 잘 들으라고 한게 내가 옆으로 지금 저그요 휴대폰 가까이 놓고 찍는 거 지금 영상 이게 잘 들려잉 나 댓글 같은 거잘못 따라 이거 그러니까 항상 해줘 자 앉아 또또 어떤 사람 또 그러겠다 말 더럽게 많네 말해야지 그래도 말하고 살아야지 잘 알려주려고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반말이 비슷하게 나가냐면요 내가 이렇게 전에 이게 실습생들 우리 저 고등학생들 있잖아 3학년 애들 실습 나와 그럼 내가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 애들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도 그걸 몇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야 이렇게 앞에 사람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그거 한몇년 해봐 내가 걔네들
내가 키운 애들 많아요. 그거 어린 애들 뭐하러 그냥 어떤 데가 막 기술 안 알려줬고 그냥 이막몇달안 하고 나가고 막 그런 애들인데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하고 막 그래. 내가 얼마나 걔네들 많이 안 알려줬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습관 된 거야 이게. 반말이 아니고 아예 가르쳐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생님이다 생각하고 그러세요.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내 우리 고향 말이 또 이래요. 아 내가 항상 착각을 한다고 이렇게 딱 앞에다 고한 애들이 졸졸 따라다니고 앞에서 세워놓고 막 그랬거든.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심지어는 얀마 그렇게 만들지 막 시키는데 막 엉터리잖아 뭐 그러면 얀마까지는 했어. 그러니까 이해하셔잉? 자 요거 좀 파뿌리가 봐봐요 여기까지 내려왔잖아. 이거 얘가 이파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하겠어. 일단은 잘라 먹고 에? 아무리 작아도 먹긴 먹여야 할까. 이건 놔두면 꼽혀버려. 자 여기서 뽑아서 잘랍시다. 자, 쭉 뽑아. 아따 안 나오네. 버티네. 뿌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봐봐. 뿌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엎치고 섞이고 막 하잖아요. 뿌리가 봐봐. 안 보이네. 음메. 밑으로 내려야겠네. 조금만. 자. 나만 얘기했어. 뿌리 보이지 않는데. 아 이제 보이네. 자, 뿌리가 일어났잖아. 그럼 얘를 분갈이 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이거를. 네? 분갈이를. 자 이들 먼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잘라보기 할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얀 부분에서 이렇게 자른 거에서 20cm니까 요건 이제 파란 데까지만 하고 하얀 데 있지. 하얀 데 요건 최대한 3cm는 얘는 이제 분갈이 할 거니까 이제 이걸 세번 잘라먹었다 생각하고 에? 잘라봐야 분갈이 하지 말고 요한한 오늘 한번 잘랐잖아요? 그러면 요놈 이렇게 심었다 생각하고 일단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두 번을 더 잘라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저거 봐 이거 해. 봐 이거 뿌리 잘 배워요. 자,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따듬어. 예? 잔뿌리 이렇게 따듬어. 이렇게 예쁘게 자라 그냥 이렇게 한저 이렇게 3cm에서 4cm만 놔두고 잘라. 예? 자르고 이 흙을 쓰라고 이 흙을. 예? 근데 요거 여기지 요걸 여기다가 요거 응? 요거 이게 재탕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흙이 예? 재사용 또또 아이 우리는 이게 또 사투리가 되게 갖고 자 봐봐요. 이런 거에다가 뿌리 이렇게 갖고 비벼. 예? 비벼. 자 비벼. 올리면 어떻게 하겠어. 여기다 집어넣어. 다시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이게 분갈이 분갈 파 분갈이 이건 몇십 년 하는 사람이나 나같이 이렇게 애들 가르쳐보고 그래야 알지. 수없이 해보고 요거 놓자 이거. 예? 자 이렇게 희한하게 흙이 모자라죠. 예? 모자라잖아. 그러면 아까 좀 있잖아. 이거 벌써 이거 흔하게 시중에서 흔하게 살수 있는 거 있잖아. 이거 분갈이 있잖아. 이거 섞인 거 이거 이렇게 내용물 발효슈퍼 코코피트 펄라이트 질성 마사 미생 이렇게 섞인 거 그냥 쉽게 생각해요. 여기다 연양전 넣었으니까 이게 요걸 그냥 그 있잖아. 코코피트 섞인 거 요거 다 채워 이렇게. 이거 요 파뿌리 나오든 말든 이거 안 보이든 말든 상관없어. 이렇게 그냥 덮어버릴게. 이렇게 하고 안 보이죠? 이렇게 놓으면 지가 또다 기어나와. 이제 봐봐 이렇게 확 덮어놓으면 이렇게 하고 볼똥말똥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또그 양파 그 물에다 넣으면 싹 나듯이 똑같이 나는데 이렇게 양분 준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연양돼 있으면 한번 또 주워 이렇게 이거 페트병 이거 군역 뜨는 거예요. 이 군역 안 뚫고는 판농사 못 칩니다. 과즙이요. 과즙이면 안 돼. 파가 저 물을 막 이제 그 밭에 보면 왜 파를 갖다 이렇게 고구마 같이 고랑이 이렇게 몰리는 자요? 물은 좋아하는데 물이 한 오래 배수가 안 되고 있으면 파는 망가지는 거예요. 물을 이게 흙만 살짝 안 말리게 해놓으면 돼. 스펀지 같이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이제 이거 내가 다음에 또 나온 거 영상 찍을 순 없잖아. 에? 그러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 거니? 파 하나 갖고 세 번이나 울고먹는다고 할거 아니야. 이제 요거 잘 보라고요. 이렇게 세번 이렇게 페트병은
세번 잘라 먹고 이렇게 분갈하시라고. 그래야 얘가 다시 또 새로운 나무가 된다고. 걔만 놔두면 늙은 나무가 돼. 알았죠? 요거 요거. 근데 또 아무리 신뢰라고 하지만 저또 저도 소독약 약간 소독. 소독 약간이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 페트병 소독약을 갖고 왔는데 또 가서 페트병 갖고 올게. 조금만 기다리시오. 자, 화가 아무리 실내에서 그린다 해도 소독은 약간이고도 소독약 만드는 방법 친환경이니까. 자, 이거 넌니 볼일 같은 게 여기가 있고. 자, 이제 파도 이제 먹으려면 이쪽으로 갖다 놓고. 자, 일단 가요잉. 자, 일단 식초. 양조 식초. 저 빈초산만 빼고는 식초는 다 돼요. 예? 자, 요거 한 컵. 한 컵에 한두 바위. 자, 고봉으로. 고봉이 뭔지 몰라요? 이게 수북은이 그냥 넉넉히 준다는 게 고봉이야. 짜장면 꽃배기. 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보이죠? 하나 소주. 네, 저번에도 계속 알려주는데 이건 친환경 이런 건 효과는 빨리 못 보는데 자주 오시라는 거예요. 자주 그냥 농약 같이 그냥 어이 벌써 이게 지금 두번 넣었죠? 이제 세 번. 요거 또 맥주. 여름에 치킨에다 죽이잖아 이거. 치킨 아니 치킨 말고 이거 맥주. 요거 하나 둘셋넷 다섯. 어쨌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일 식초가 이게 이런 야채 같은 데는 이게 식초가 그냥 팍. 내가 한번 식초 두 개도 넣어보고 또 이것도 이게 좀 적게 넣어봤더니 아니더라고. 이게 요렇게 요거 식초 제일 약한 게 뭐요? 상추가 약하거든. 그렇게 해서 내가 상추를 한번 해봤어. 이렇게 좀 세게 하고 상추 여러 개 넣고 그랬더니 어떤 건 끝에 갈게 막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꼬실라지더라고. 이렇게 막 말라고. 아, 이건 너무 세구나. 또 이렇게 또두 번째 이제 그 비율을 찾다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 이게 상추가 제일 약하거든. 어린 묘목 있죠? 거기다 이렇게 해봤어. 그랬더니 이게 딱 맞더라고. 이게 이놈을 분무기다 내가 이제 다 모았어. 이거 항상 만들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소독 이렇게 소독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해요.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네들이 이게 병이 오기 전에 예방을 하라고. 예방을 미리 얘네들이 옆 근처를 못 오게 해버려. 근처에 뿌려놨다. 얼마나 좋아. 이러면 식초 냄새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이렇게 뭐 여기 소주하고 저 백주가 이렇게 그 비율로 섞이니까 이렇게 수시로 해줘. 이렇게 수시로 요거 화분이고 어디고 화분이 어디고 하고 오지 말라고. 새충 오지 말라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해보시라고. 자, 앉아. 자, 이렇게 요거 이슬이 맺히게 너무만 뿌리면 그냥 흘러내려버린다고. 이게 이슬이 착 달라붙어야지 막 이거는 게 최대한 이거 조정을 해요. 이거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저 진짜 최대한 이제 뭐 안개처럼 나가게 이렇게. 그래야 여기에 이렇게 그냥 너무 많이 뿌리면 이게 흘러내려 버린다고. 예? 봐봐요. 이렇게 그리고 아 연양제 한번 주고 여기다 갖다 놓고 한번 뿌리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잘 봤죠? 요것도 세 번째 잘라 먹고 네 번째는 얘같이 똑같이 분갈이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현상 나타나냐. 여기서 크다마로 올라오긴 굵게 올라와. 크다마로 여기냐면 양분을 이렇게 뿌리가 너무 이게 여기 차버리면 빨아 올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올라오다가 그냥 여기서 끝에가 꼬부라져. 알았죠?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또 부추도 내가 지금 해줘야 하잖아 좀 전에. 예?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하고. 감사합니다. 장도병이었습니다. 알림 설정 딸랑딸랑 하시고, 공유 좀 하셔. 옆에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친척도 알려주고, 친구도 알려주고, 구독하시고. 감사합니다.